네, 이번 주 놓쳐서는 안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자와 함께 과학 정보를 알아보는 과학 책을 만나다, 또 창업 기업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창경궁으로의 초대, 또각 지역의 향토 음식을 찾아가는 한국의 맛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과학 책을 만나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될까요? 네, 뉴 디멘션 소프트웨어 설립자의 성공기를 담은 나스닥으로 가라 서적을 번역한 이스라엘 요지마 그룹의 이원재 한국 지사장이 출연해 설명합니다. 뉴 디멘션 소프트웨어는 창조 경제의 모델이 된 이스라엘의 대표 벤처 기업입니다. 모든 사원이 직급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문화를 갖고 있고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고난을 정부의 지원과 후추파 정신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네. 후추파 정신은 이스라엘 국민의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담대함이라는 뜻인데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의 파괴와 질문의 권리, 상상력과 섞임, 또 목표 지향, 실패로부터의 교훈, 위험의 감수입니다. 네. 방송에서 이원재 지사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강조합니다. 뉴 디멘션 소프트웨어 회사도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요즈마 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해외로 진출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과학 책을 만나다에서 만나보시죠. 네. 그 이스라엘 성공 기업의 특징을 그 우리 기업도 잘 살려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창경궁으로의 초대는 어떤 내용이 방송됩니까? 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사업화한 이유미 창업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체 급식을 할때 배식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잔반이 큰 문제인데요. 멀그라우라는 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단체 급식 이용자들의 식사 여부를 사전에 알고 이를 바탕으로 그날 준비할 음식량을 조절하는 게 핵심인데요. 네. 오늘의 메뉴를 통해 단체 급식 이용자가 당일 식사 여부와 메뉴를 체크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남는 음식물을 최소화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애플리케이션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 이승훈 UI 솔루션 본부장은 이유미 대표의 생각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네. 또 창조 경제타운을 통해 알게 된 신성철 변리사는 이 대표의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대표는 또 환경부 관계자와 카이스트 기술 경영대학원 교수 등 다양한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창조 경제타운에서 만나보시죠. 네.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또 멘토들의 도움으로 사업화시켜 나가는 이유미 대표의 스토리가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한국의 맛은 어떤 지역을 찾아가나요? 네, 춘천의 고장인 남원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남원에는 예부터 높은 산과 비옥한 들판이 있습니다. 풍부한 강물을 조화롭게 품고 있는 남원은 농경문화의 중심지이자 먹을 것이 많고 인심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네.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원에는 어디를 가나 추어탕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리산과 섬진강의 지류가 엉켜 있어서 미꾸라지를 비롯한 민물고기가 흔했고 추어탕의 밑재료인 시래기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자연스레 추어탕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네. 사골 국물에 두부를 넣는 서울식 추어탕이나 고추장으로 칼칼하게 끓이는 원주 추어탕과 달리 시래기를 넣어 걸쭉하게 끓여낸 전라도식 추어탕의 맛을 고스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원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꾸라지가 아닌 미꾸리인데요. 미꾸리는 토종이고 미꾸라지는 잡종이라고 합니다. 예. 미꾸라지보다 몸집이 작고 짧은 미꾸리는 몸통이 둥그스름하게 생겨서 동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미꾸라지보다 쓴맛이 없고 고소하면서 비린내도 적기 때문에 추어탕 제로로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맛에서 만나보시죠. 네. 네, 미꾸리와 다양한 양념으로 만들어진 남원 추어탕. 그림 보니까 직접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